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책을 한 영상 4개 정도 할애해서 비교적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인지행동 치료의 제3세대 물결로 분류되는 수용 전념 치료, 줄여서 ACT를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이자 수용 전념 치료의 창시자이신 스티븐 헤이즈가 이번에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그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사실 자기 개발서 같은 제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공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마음에서 빠져나와 책은 ACT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아주 충실히 다루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책은 그간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연구와 관련 결과 데이터들도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더욱 다듬어지고 또 이론적 입지도 더욱 탄탄해진 그런 ACT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포함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 3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흐름으로 등장한 수용 전념 치료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이나 보고 난 후나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영상들을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CT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려니 이게 심리 치료의 역사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몇몇 핵심적인 지점들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프로이트. 네, 사실 프로이트 이전 시기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정신적 이상들은 그 당시는 종교의 힘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마녀나 악마에 씌어서 그렇다고 봤죠. 그래서 뭐 회개를 해야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뭐 해결 방법이 뭐 추방을 시키거나 뭐 그러니까 죽이거나 뭐 처형을 하거나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최면술 같은 것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신체적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 정도로 인식할 정도까지의 이해의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 프로이트가 신경증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독자적인 정신분석 영역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프로이트 이후에 학자들이 이 정신분석을 발판 삼아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정신역동 이론들을 이렇게 꽃피우며 한참 동안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당시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정신역동 이론들이 가졌던 한계가 이론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를 입증하고 또 이런 검증하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뭐 무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신질환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 혹은 뭐 증상 이런 문제라는 틀에 갇힌 수동적인 포지션에 두었죠, 인간을.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신분석 이론들이 가진 어떤 한계나 무의식을 포함한 이런 모호한 특성들이나 인간 존재의 어떤 능동적인 힘이나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들에 반대하면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한 학자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보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관계 맺는 그 본질 자체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방식 등등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는 존재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주가 되는 이론들이죠. 대표적으로 메슬로, 펄스, 칼 로저스 그리고 인본주의와 실존주의가 반반쯤 섞여 있는 빅터 프랭클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도 한참 유행을 하다가 그 시대 당시 한계점이 드러난 건 정신분석이 주가 되던 시대와 비슷한 맥락으로 과학적인 접근법에 있어서 인간 경험의 어떤 그 본질 자체를 포착해내거나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런 증거 기반 같은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입증 된 내용으로서가 아닌 일종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960년대쯤 해서 과학적 연구, 실험을 기반으로 한 이론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프와 스키너로 대표되는 행동치료가 이제 첫 번째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이 행동치료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광범위한 그런 동물 실험에서 나온 수천 개의 정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인간에게 체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증거기반 치료기법 목록에도 있는 다수의 그런
이런 효과적인 행동수정 기법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사고, 이 생각의 작동 방식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행동주의자들은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사람의 어떤 사고 과정이 감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어떤 그런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죠. 이 인지, 생각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1세대라고 부르는 그 앨리스의 REBT와 아론백의 CBT가 대표적이죠. 사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분들이 1세대이지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작한 어떤 심리치료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행동치료가 첫 번째 흐름이고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두 번째 흐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들은 굉장했어요. 효과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뭐든 정말 완벽한 치료나 기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건가 봅니다. 오늘 소개할 액트, 네, 수용전념 치료로 대표되는 이 제3동향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흐름으로 나타난 다양한 이론의 어떤 경향들이 전통적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한계에 물음을 던지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새로 등장한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 나타날 심리치료의 어떤 경향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흑백 논리처럼 이전의 심리치료 이론들을 틀린 것으로 잘못된 구식치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뭐 인본주의, 행동치료 등등이 지금까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심리치료가 발전해온 그런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발판 삼아 그 위에 새로운 경향의 심리치료 이론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 정신분석만 옳다? 인지행동만 옳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리 고유의 영역이 아닌 뇌과학이나 생물학, 후성유전학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통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론이나 어떤 치료나 기법들도 존중하되 오늘 소개해드리는 액트나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새로운 치료 기법들을 오픈마인드로 공부해보는 자세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요 이론이 있다면 여기에 더해서 어떤 도구로서 내담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액트 창시자이신 스티븐 헤이즈도 행동치료부터 전통적인 CBT까지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셔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가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한계점, 의문점 또한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 하나를 예를 들면 REBT나 CBT나 근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생각이든 왜곡된 생각이든 이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지, 사고, 생각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인지의 변화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스티븐 헤이즈 연구팀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 혹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의해서 후차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의 결과물로서 감정과 행동을 보았는데요. 지금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웃음치료 들어보셨죠? 웃음치료 보면 일단 웃어라. 아무리 화가 나고 슬퍼도 일단 웃는 행위를 하면 우리 생각과 감정 관련해서 이런 신체 시스템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통적인 CBT에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헤이즈가 역시 전통적인 CBT는 틀렸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한계점들을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계를 더욱 풍성하고 새롭게 확장시켜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간 거죠. CBT나 REBT나 치료에 있어서 생각의 내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스티븐 헤이즈는 생각의 내용물 그 자체보다는 그 생각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생각의 내용 자체를 막 어떻게 하는 거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뭐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고 그러니까 지지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생각의 내용 자체로부터 한 발 딱 물러나서 거시적 관점에서
메타적인 위치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경험하는 것에 관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통적 CBT에서 하던 그런 생각의 내용 자체를 통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전념하는 데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방금까지 이야기한 게 액트 여정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액트에서는 그럼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눠볼 텐데 액트에서는 정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개념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내부 독재자, 탈융합, 개념화된 자기, 피벗, 알아차림, 심리적 유용성, 수용, 전념, 현존, 가치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강조되거나 새롭게 등장한 몇 가지 키워드 위주로 두서없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내부에 독재자가 살고 있대요. 그 독재자는 우리가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불안이나 두려움,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는, 그러니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은 좋지 않은 거야. 힘든 생각이나 힘든 감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든지 회피를 하든지 뭐 방어기제를 쓰든지 숨든지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해 라고 속삭입니다. 고통의 경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어떤 정상적인 삶의 과정 일부로서가 아닌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 덩어리로 취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 독재자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들이 내부 독재자의 메시지에 의해 인지적 융합이 되어서 해석되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아가 알아차릴 틈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내부 독재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동일시된 나의 모습을 개념화된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부 독재자에 의해 인지적으로 융합된 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나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개념화된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트에서는 내부 독재자로부터 인지적 융합된 생각들에서 탈융합을 해서 개념화된 자기가 아닌 관점을 취하는 자기의 위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인지적으로 융합된 생각들로부터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아니면 한 걸음 위로 떨어져서 그 생각 자체를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메타적인 위치에서. 그래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 자체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독재자에 의해서 한계가 설정되어 있던 어떤 나의 생각이나 어떤 그 자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서 확장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찾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책에서 새롭게 대두된 피벗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책에서는 피벗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만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뭐 책에서 이렇게 뭐라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그 피벗한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에너지 흐름의 어떤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그룹 안에서 단순히 A에서 B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확 전환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의 전환. 예를 들어서 뭐 인지적 융합 상태에서 탈융합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 자체라든지 아니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어떤 뭐 회피하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애쓰던 그런 방식에서 아예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혹은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아니면 너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그런데 이끌려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경직에서 어떤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현재에 현존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그런 유연한 주의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지점으로 확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피벗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탈융합하는 것, 수용하는 것,
현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내부 독재자에 의해서 개념화된 자기가 아닌 관점을 취하는, 현재 알아차리는 나로서 인식하는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초월적인 자기의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선택해서 그것을 위한 행동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피벗의 기술들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시를 제공하거나 또 사례를 들거나 그런 워크시트지를 제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액트를 우리의 삶의 어떤 다양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의 짧은 설명만 가지고는 액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아니면 오해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내용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이 책을 그냥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다 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책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시면 이 액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감잡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의 대표 역자이신 문현미 선생님 님은 예전에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책도 번역을 하셨고요. 또 액트나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다수의 어떤 논문 발표, 그리고 또 많은 번역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액트에 몸 담으셨고 마음사랑의 집이라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액트 관련 교육이나 관련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수용 전념 치료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